예,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 6월 14일 후보자로 지명이 되신 이후에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논문 표절 의혹과 또 안보관에 대한 우려,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요, 박사 논문의 검증 책임은 서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정한 그 내용을 우리는 신뢰를 하는 것이죠.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오늘 연구 부정행위와 연구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혼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죠. 연구 부정행위는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제11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연구 성과,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이죠. 우리가 표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연구 부적절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연구 부적절 행위 12조 2항에 2에 보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 그러니까 제11조 3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출처 표시나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연구 부적절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 부정행위, 즉 우리가 해석하는 표절은 없었지만 연구 부적절 행위, 출처나 인용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판정을 한 것입니다. 앞서 송기석 간사님께서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관련해서 표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표절은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이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는 연구 부정행위, 즉 표절은 없었다. 다만 연구 부적절 행위로 경미한 인용 부호나 출처의 출처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그 당시에 기준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 부분이, 그리고 특별히 또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 논문에 대한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검증해야 될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 김병준 전 총리 후보자나 또 김명수 2014년 당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 제기했던 문제는 지금 김상곤 후보자의 문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표시해서 논문 가로채기가 발견이 됐고, 또 제자 석사 논문으로 연구비 500만 원을 수령을 했고, 교육부의 연구 과제를 재탕을 해서 2003년도에는 4천만 원, 2004년도에는 2천만 원을 수령을 했고, 이러한 논문들이 부교수 승진 심사에 활용이 돼서 부교수로 승진을 했던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을 제자의 그 석박사 학위 논문과 학회지의 이 연구를 게재하면서 본인을 제1저자로 바꾼 적이 있거나 제자의 석박사 논문으로 연구비를 이렇게 재탕해서 받은 적이 있거나 그런 논문으로 부교수나 정교수의 승진 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박사 논문 관련해서는 표절이 아니라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구비, 한신대학교에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해서 한국산업민주주의 현주소와 관련한 연구비 수령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연구비를 연구비 지급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용 출처를 일일이 표기하지 않은 부분, 경미한 실수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중한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당시의 기준과 관행으로 한 것이라 저 개인적으로 이제 부끄러움과 양심상 가책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연구 윤리 지침에 따르면은 그것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 부분 여러분 의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하게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안보관과 관련해서 자, 이제 보충질이 되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